그 일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회중파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 그냥 우리가 흔히 청교도의 아버지, 근데 사실은 회중파 청교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 무슨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칼빈의 신학으로는 안 된다. 칼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게 지극히 옳지 않습니까? 지극히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비판을 하죠? 감 떨어지듯이 그냥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구원이 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스포일 시킨다. 그거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칼빈이 가르치는 걸 제대로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변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긍휼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훈련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칼빈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칼빈이 하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영국의 국민들이 지금 벌써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교회만 1,000명, 1만 명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삶이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칼빈의 신앙을, 칼빈의 가르침을 수정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맞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루어내야 될 조건이 있고 역할이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행위구원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행위구원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구원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성경적인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한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때가 되어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통하네요. 이게 칼빈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화, 아니 구원만 받고 사람이 안 변하고 30년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 그건 뭡니까?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임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가 싫어지고요. 죄를 짓더라도 이전처럼 늘 좋은 마음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부득이 죄를 짓더라도 이러면 안될 텐데.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 받은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죄를 편안하게 짓는다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만들어낸 신학적인 그 종교교육의 모토가 있는데, 칼빈과 루터는 이신칭의 이것을 종교교육의 모토로 삼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을 종교교육의 모토로, 자기의 종교교육의 모토로 삼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을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둘이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 영생에 관한 약속을 하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게 만드는 율법을 준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준다. 너가 그걸 잘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고 나의 완전한 백성이 된다. 그러나 못 지키면,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네가 못 지키면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 쌍방간의 약속을 하나님이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 행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언약. 이게 뭐죠?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명하시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은혜도 구원을 주시지 않고 너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게 뭐죠? 행위 구원이잖아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신인 협력 구원이고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지켜야 될, 영생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란 건 뭘까요?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도록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못 지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영원한 죽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 율법의 내용은 뭘까요?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이걸 역추적하면요, 아담은 결국 뭐안 지켜가지고 영생 못 얻고 저주받았습니까? 아, 이게 계산이 안 되세요?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 물론 그 율법이 정확히 십계명인지 아니면 대충 십계명하고 같은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결국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은 이유는 십계명이거나 십계명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율법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1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같아요, 달라요? 90% 이상 같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구원에 관하여, 원죄에 관하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자고 제의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요, 지키지 않고 죽일 거라고 겁주셨다, 위협하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담이 영생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윌리엄 펌킨스 회중파 청교도의 아버지의 사상과 90% 이상 똑같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해석해 볼게요. 그 법은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 작용했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아담 타락 이후에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완전한 의의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율법 지키고 구원받았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걸 완전히 파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버젓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철원 박사님, 저는 다 알면서, 서철원 박사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서 박사님께.
아브라함의 구원과 웨스트민스터 고백, 신앙 고백에서 저기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율법 지킨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구원론은 왜 저렇게 나왔습니까? 서 박사님이 이제 길게 썼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때 당시 신학자들이 구원의 원리를 몰라서 오늘날 이런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참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 부분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배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친히 기록하여 십계명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생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지 아니면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서, 신앙의 표준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거기서 말하는 원죄와 구원론이 회중파 청교도의 원죄와 구원론하고 95% 이상 일치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문제를 제기하면 목이 잘리니까. 신학교의 교수가 이걸 문제를 제기해봐요.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목이 잘려요. 주변의 교수들이, 미워하는 교수들이 이 핑계를 대고 목을 잘라요. 이거 너 저 사람은 장로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래요. 응,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왜요? 교수도 아니고 잃을 것도 없고 교수도 아니고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저도 교수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잃을 것도 없고 예. 교회도 이렇게 크지도 않고 가봐야 저는 미국 가봐야 교회도 작긴 하고 빼앗아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걸 피하는 게 상책이지 저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아, 기왕이면 정유철 목사도 좀 고 목사님처럼 번듯하게 이런 목회 좀 하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뭐 잃을 것도 없고 아멘 그러면 안 되죠. 저는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저는 예기치 않게 이쪽 사역을 하게 됐는데 늘 마음속에 나도 좀 번듯하게 목회 좀 해봤으면 좋은 건물도 좀 생기고 건물이 좀 생겨야지 사람들이 와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 미시간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탁 들어서면 아직까지 주차장이 흙바닥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팍 김새죠. 누가 요즘 흙바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걸 비가 오면요 찐득찐득하고요. 누가 옵니까? 본당으로 들어오면요 지금은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 지붕공사를 했지만 작년까지는요 갑자기 예배 중에 소나기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떨어진 자리에 받쳐놓고요. 정말 좀 인간적으로 초라합니다. 늘 마음속에 나도 좀 번듯하게 좀 목회 좀 해봤으면 그게 늘 소원이었는데 한 2년 전, 1년 전부터 그 소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죠. 왜 사라졌냐면은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번듯하게 목회를 하고 그래도 뭐 사람도 많고 이러면 내가 이 길을 갈까?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물론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또 좀 더 다릅니다. 그게 뭐 그래도 신천지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박수 쳐주고 좀 돕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제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서 들어보세요. 한국의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들 치고 교수 치고 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인기도 없고 예. 근데 제가 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잃을 것이 없고 진짜요. 잃을 것이 없고 빼앗아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했죠. 잃을 게 있으면은 못하죠. 저도 예.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럼 왜 외민에 저런 게 들어왔겠어요? 바로 잉글랜드 내전, 청교도 내전 때 잉글랜드 그 청교도파가 힘이 딸리니까 스코틀랜드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스코틀랜드가 우리 공동의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외민이에요, 외민. 그 작업을 할 때에 회중파가 다 들어가서 함께 우리는 원죄를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믿는다 하니까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칼빈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저기 들어갔죠. 저거 기독교 강요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랬냐면 그 회중파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가 1603년에 죽었습니다. 외민 작업은 164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저 사상이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회중파는 아주 정통신학이 되었고 회중파 안에서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외민 대요리 문답 20장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보증을 하는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 언약이라 안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표현도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도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생명의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이 쓰였으니까. 그런데 외민 고백에는 행위 언약이 들어간 거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윌리엄 펑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행위를 하지 못하여 영생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저주받았다. 원래 인간의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벌써 인간의 영생은 율법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율법의 이치는 기독교에서 지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벌써.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무슨 영생을 주는 기능이 어디가 있나.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는데 그러면 율법이 그때 처음 왔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야죠. 그러나 율법이 없이 노아도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영생의 길이었다는 말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직 구약 시대에도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은혜였습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면 너희들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정도는 삶을 살아야만 너희가 진짜 좀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율법이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율법을 지키니 지켜집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죠. 완전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이죠. 근데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지켰어요. 율법을 못 지켰고 다 이제 저주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 언약을 만드셨다. 은혜 언약은 뭐냐?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몫을 다 하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은혜 언약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속임수와 청교도의 여기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이동하려면요. 이것을 용어를 어떻게 쓰건 간에 칼빈이라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그냥 믿기 싫은 예수를 찌덕 끌려가지고 막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갑자기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감옥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예수 믿으니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뭐 성격, 학력, 재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만 보시고 그것도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회중파 청교도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갈 때에 처음부터 회중파는 인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과 노력을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상을 발전시켰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먼저 전하지 말고 율법의 저주를 먼저 전하라.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막 전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기가 죽는다. 숨이 빠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의 숨을 빼놓고 반 죽여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각성을 준다. 영적 각성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닌데 영혼이 감각을 가지기를 시작해요. 오메,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겠네. 이대로 가면 나 지옥 가네. 그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에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겠네,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지금 시신이 영안실에 냉동국 속에 들어가 있는데 냉동국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이 어메 이래다가 나 공동묘지 가겠네,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 아니요. 그 전에 회개를 어떻게,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를 믿으니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도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사상. 아직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 영혼이 나 지옥 가게 생겼네, 어떡하냐.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부흥을 부흥이라고 안 하고 대각성이라 그럴까요? 바로 이런 상태를 보편화시키고 유행시키는 것이 그들의 부흥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나중에 목요일날 와오시면 청교도 회심 준비론을 또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거보다 좀 짧은데, 그리고 어차피 청교도의 핵심은 중첩됩니다. 중첩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회심 준비론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음을 교묘하게 파괴하는지를 밑에를 잡아야 되겠어요. 네. 영적으로 각성시켜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고민한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요,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고,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사모하고 준비하게 만든다. 구원의 수단이란 게 뭐냐? 예배, 기도, 회개, 철저한 율법 준수, 심지어 자선활동. 이런 것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어서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멋있잖아요. 자기가 자 영혼을 지금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은 안 읽어봐도 껍질이라도 보신 적 있죠? 다시는 그거 읽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고 버리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사상입니다. 영적 각성과 구원의 수단 활용입니다. 그거 보여요. 그 주인공이 뭐 믿음인지 무엇인지 하는 게, 그것이 지가 구원의 길을 찾아갔잖아요. 여기서 낙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낙심을 하면 안 되지. 막 지가 분석을 해요, 지 영혼과 신앙을. 그래갖고 이 길로 찾아가고 저 길로 찾아가고요. 이 사상인 거, 이 사상. 저도 1년 전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사상을 현대적인 책으로 또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애들 보라고 만화로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으니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구원에 대하여 동의. 그래요, 저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 요청. 저 힘으로는 저를 구원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를 하면 우리는 철저한 개혁주의구나, 철저한 장로교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 인간이
저렇게 영적으로 스스로 각성돼 가지고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10년, 20년, 짧게는 몇 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찾아갔고 위로를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자, 청교도들이 웃기는 게요. 아주 알미니안들을 비판합니다. 알미니안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이게 알미니안 사상이요, 펠라기안 사상이거든요. 교회사가 이단으로 정죄한 이걸 가리키면서 이건 또 알미니안이 아니라 그래요. 저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 제가 은혜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구원 요청하는 게 바로 은혜 언약에 대한 요청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가르치냐면요. 구원 체험. 그들이 쓰는 말은 성령의 회심 체험. 몇 주,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막 이렇게 영적 각성, 구원의 수단, 회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이 임하는 순간에 마음으로 느껴지고 심지어 몸으로도 느껴지는 구원 체험. 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구원이 내가 쑥 들어오는 그 순간에 특별한 체험으로 느껴진다. 아주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짓 하냐면요. 결국엔 쓰러지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결국엔 신사도 집회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드워드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와, 이 참, 이 신사도가 왜 에드워드하고 대각선거가 청교도에서 나오냐.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청교도 신학교에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그랜드 래피드에 청교도 신학교에 입학한 상태고요. 아주 까다롭게 공부를 시킨 학교입니다. 딴 데서 수월하게 막 A, B 받을 수 있는 게 거기 가면 C, D밖에 안 됩니다. 저 아직 A 하나밖에 못 받았고요. 심지어 D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찾아갖고 내가 졸업을 하려면 D가 불리하니까 뭘 어떻게 하면 C로 올릴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간신히 C로 올려놓고 굉장히 공부를 까다롭게 시킵니다. 거기 학장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합신교단에 자주 와서 뭘 하잖아요. 합신교단이 굉장히 그쪽하고 친해져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했던 청교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근데 거기서는 말이 안 통하죠. 첫째, 영어가 약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예. 일단 말이 안 통해. 왜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뭐 말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다른 학생들은 자유롭게 나오는데 나는 한번 여기서 구상을 해가지고 하면 막 자기들은 벌써 딴데 가고 있어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히 영어를 잘하는 유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유학하고 와서 뭐 교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저 그냥 되어지는 걸 따라가서 그걸 배우고 자기 말로 조금 바꿔갖고 뭘 추가해서 박사학위 쓰면 와서 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신학이 안정되고 그러려면 유학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국내파는 다 좋으냐도 그것도 아니고요. 국내파들도 문제가 많고 하여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에게 돌아선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다, 이 청교도에 제가. 그리고 구원을 증명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 하면 뭐죠? 이신칭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건 어떤 뭐 삶을 살았건 그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화가 되었건 안 됐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내게 적용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법정적 칭의. 우리는 예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청교도는 그거 없어요. 어떤 청교도의 글을 읽어봐도 이신칭의 영원한 구원의 확신 없어요. 네가 구원 받았냐? 결국 어디로 돌아간지 아세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원래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님 대신 율법 지켜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너가 구원받았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청교도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 우리는 그동안 몰랐으니까 청교도 그럼 율법이 강하다. 아, 거기는 근면하다. 거기는 경건하다. 거기는 절제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복음을 비틀어 버리는 사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없어요. 종교교육의 핵심 이신칭의, 법정적인 칭의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완전히 얻었다 이 사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 네가 얻은 칭의를 드러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율법의 선행, 신율법주의.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과정이 보세요. 뭐가 있나? 모든 과정에 인간의 노력이 다 있어요. 모든 과정에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준다.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철저히 장로교 사상이라고 그동안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말 이면에는 사람이 준비를 다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네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었다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네가 얻은 구원과 네가 얻은 칭의가 너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계속 드러나야 한다. 신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보고 좀, 네. 자, 그들은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영생 얻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 것이 아담의 원죄죠. 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영생 없는 아담에게 영생 주시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게 원죄다. 원죄가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실이라면 영생 없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가요? 율법의 하나님인가요? 율법의 하나님이죠.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지켜서 네 힘으로 구원 얻어라.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놈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기독교회를 비틀지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달라져요, 구원론이. 우리의 구원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게 적용됨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내게 적용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이게 우리의 구원론 아닙니까? 이들의 구원론은요, 아담이 율법 못 지켰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영생의 권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없이 만들어진 사람이요? 처음부터 거듭남이 필요 없는 구원받, 완전한 구원 그 자체요? 처음부터 성화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이 원죄가 잘못되니까 구원론이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도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와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얻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잘못 끼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영혼 구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복음 믿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이들은요, 율법의 저주를 선포해라. 율법을 먼저 선포해라. 그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스스로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 스스로 교회 다니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언약으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빌다. 사실 목회는 이렇게 하면요, 재미가 있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자기 구원 챙기려고 푸지런을 내고, 그리고 헌금을 더할까요? 적게 할까요? 아니, 분명히 말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헌금을 더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하죠.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목사님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행위 구원론 하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더 사람이 많고 그런 이유가 다 근본적으로 있죠. 이런 걸 가리키죠. 구원의 확실성 거기 없습니다. 이신칭이 없습니다. 법정적 칭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도 지금부터 구원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나에게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거기 핵심적인 사상인데, 그럼 그들,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가리켰나 안 가리켰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 되는 윌리엄 퍼킨슨. 아까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빨간 글씨만 제가 다시 반복해 본다면요. 당신이 영생을 원한다면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저기 뭐 회심준비론 사상이죠. 율법으로 깨달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그에게 가야 한다. 이게 뭐죠? 다 영적 각성과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이 사상 아닙니까? 칼빈이라고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구원에 관하여 당신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당신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수 믿음 보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항상 율법, 네가 깨달아야 되고 이런 사상이 들어가 항상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도 요즘 저 책이 우리나라의 회심 준비 청교도 책 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과서로 삼는 책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적을 두고 있는 학교의 학장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학교를 안 다니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맨날 자기가 다닌 학교의 학장을 비판하고 세상 말로 욕을 하면서 이 학교를 더 다니면 뭐 하겠어요? 계속 메일이 와요. 새로운 강좌가 열렸으니까 등록해라 그러다 속으로 내가 어찌 가겠냐? 안 가요 이제 안 가려고요. 두 번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 사상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빨리빨리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의 적용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회심준비론 사상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택한 자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 그 믿음 보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 항상 율법을 전합니다.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겸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율법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숨이 빠지게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만들려고요. 이 사람도 보니까 회심 준비 10단계라고 하는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은혜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쪽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저게 뭐냐면 영적 각성,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계속 간구하는 걸 의미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원을 요청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안주의, 천주교 사상입니다. 오늘날의 감리교 사상이고요. 사실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지게 된, 성경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웨슬리 감리교 사상이라고 봅니다. 웨슬리 철저히 인본적이고 알미니안 사상이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요소 기둥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복음이 급속히 무너져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 웨슬리 잘못됐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제가 함부로 해서 감리교가 2대1을 조직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조사를 한다 그러고 세계에서 제일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감리교가 우리 쪽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은 아멘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은 동의하고 요청하고 준비해야 된다. 인본주의, 알미니안, 펠라기안.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존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쪽 세계에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이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 지켜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다. 여전히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의 첫 남편이 죽기도 전에, 여기서 말하는 첫 남편은 율법을 말한 겁니다. 너무 일찍 율법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마라. 예. 너무 쉽게 첫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사상을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런 것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존 오웬 이쪽 세계에서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틀 어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람에 대해 질문을 했길래 제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은 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청교도 사람을 쓰면 기겁할 일이죠.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뭐 빼버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뭘 되어 있는지. 이 책에서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존 어웬은 올바른 사람들을 뭐라고 증거지 비판하냐면요. 예수의 죽음만이 오로지 우리의 칭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해요. 그럼 저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 흘림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고 칭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더 하려고 일찍 죽는 게 아니라 30년이나 이 땅에 사셨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일까요? 그게 바로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았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아담의 자리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으므로 오래 사셨다. 오래 살면서 다 지켰다. 율법 구원 사상입니다. 저게 바로.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분의 말이 이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만 해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뭐 피부병이 있거나 다리를 저는 거나 이건 재물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재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다. 저 말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만 말해도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제가 저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조성될 때 처음부터 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죄 없이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 없이 한 인간이 되신 그 인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자기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지어진 한 인간을 성자 하나님이 자기와 일치시키니까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태중에 이제 막 나온 순간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탄절 되면은 너무 예수님을 귀엽게 생각하고 아이고 까꿍까꿍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성탄절에 그거 좀 문제 있어요. 너무 예수님 그분이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아이가 만왕의 왕이고 왕이신 분이며 동시에 사람이란 이 사실이 신비롭게 더 이해가 되고 강조해야 되는데 성탄절이 되면 마치 옆집에 돌잔치 하는 뭐 애기나 등시에 아이고 잘 잔다 잘 논다 막 너무 이게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본다는요. 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이 필요 없는 구원 그 자체로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화가 필요 없는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말 거 없어요. 그냥 그 죄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거 적용이 안 돼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 위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아담이 타락할 때는 율법이란 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요구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 아담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조차도 없었는데 아담이 율법 못 지켰으니까 예수가 대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역시 이단 상담하시는 고 목사님의 성도들은 지금 여기까지 조는 분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잘 따라오잖아요.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요. 제가 중국에 여기 오기 전에 중국에 이틀간 6시간씩 강의하고 바로 다음날 빠져나왔는데요. 그래서 올 때 중국 가면 뭐 성경책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아예 안 들고 가고 그랬는데요. 다른 강의는 그렇게 잘 알아듣다가요. 조선족이 통역을 하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통역을 빠르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 통역이 들어가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국어로 강의하는 거 똑같았어요. 다 잘 알아들어요. 신사도니 뭐 이건데 이 청교도 율법이 나오니까요. 벌써 시무룩해지더니 한 녀석이 막 책을 뒤져보더니 옆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봐,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 저 선생님이 지금 다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염이 심해요. 그 책에 뭐 나왔겠어요? 다 청교도 사상 나왔겠죠. 그러니까 청교도 강의는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딱 한 명 자고 너무 잘 알아듣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의 이 사역에서 오늘 같은 날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본 것도 처음이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것도 처음이고, 또 자는 사람도 없고. 이게 다 평소에 목사님이 뿌려놓은 그 내공이 아니겠습니까? 예,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은, 뭔 소리냐, 저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성향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예. 자, 이 존 오웬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상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직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청교도의 핵심 신학자는 예수의 피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충분했다. 일찍 죽어서 우리의 죄만 대속하면 구원이 된다면 일찍 죽었겠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3년 만이나 5살 만에 안 죽고 33년을 사셨다. 그럴싸한 말이고 오늘날 이 사변과 이론에 중독된 신학생들은 95%가 저것을 좋아합니다. 멋지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걸 이해하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흠없는 피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만족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이랄지라도 율법의 선행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피만으로는 안 된다. 너 율법의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적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으로 계시됩니다. 예수의 율법 준수, 예수의 착한 행실, 그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주 그럴싸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조나단 에드워드요. 조나단 에드워드 회심 준비를 위해 성장했습니다. 아주 거기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에드워드가 언제 율법 선포했나? 아이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드워드의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우리가 청교도에서 몰랐을 때 에드워드는 단지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 성도들이 굴러 떨어지고 바들바들 떨었다. 에드워드는 영역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미화시켰지 않습니까? 저 설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런 설교예요.
에드워드가 저런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부들부들 떨게 하니까 에드워드를 따르는 젊은 목회자들이 전부 저런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시대에 또 맞는 또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 설교하면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들을까요? 저 때는 구원을 받으나 못 받으나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교회 다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이 최근에 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뵀는데요. 30년간을 교회를, 딴 교회를 다니고 막판에 한 7, 8년은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어쩌다가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면은 일부러 뜬 게 아니라 그러면 성도들이 한눈에 다 보이면 여기 앉아있으면 근데 그분은 항상 손톱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손톱을 만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기도할 때 눈을 같이 감은 적이 없습니다. 손톱을 만지고 이러고 있고 뱅 이러고 있어요. 뭐 만질 게 있다고. 나중에 들리는 말을 들으니 나는 간지럽게 뭐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주세요 그런 거 못해. 딴 사람한테 그러더랍니다.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그때는 에드워드가 뭔지도 몰랐지만 저도 한번 지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좀 한번 좀 두려움 좀 느끼라고 지옥을 좀 뜨끈뜨끈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모여서 밥을 먹어요. 이제 가족 사이즈죠, 가족 분위기죠.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거기도 여러 명 뭉쳐서 가는 것 같은데 여러 명 뭉쳐서 가면 다 사라집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또 옆에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마도 가보고 다 해갖고 연습이 돼가지고 뭐 그런 소리를 이 장난말이지만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다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완전히 끊더라고요.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최근에 그 어머님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어머님 권사님을 그 장례식에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운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자식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다니까요. 그날 진짜. 아마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사람들에게 지옥,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이거 웃기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을 지금 들고 나온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나 못 받으나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자체가 우습고 지옥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법? 뭐 그런 거에 걸리고 웃고 웃기는 얘기로 간주가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율법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남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율법반을 운영한다고요. 당신 이전 교회에서 배운 거 다 버려라고. 그거 다 가짜 구원이라고. 율법 지키면서 구원해달라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게 사람만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죠. 오늘날 이걸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설교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원을 얻는 회심을, 그러니까 구원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 두 돌판, 십계명 철저하게 실천하라. 이 회심 준비론의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의 청교도는 부흥이라고 하고 대각성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회심 준비론 사상이죠. 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부흥을 마치고 나서 이 에드워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또 영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시켰는지 모릅니다. 웨슬리가 여기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리교 사상은 에드워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자기 부흥에 일어난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한 여자가 영적 각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영적 각성이 오니까 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에드워드의 사상이요, 목회요,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고신대학의 양낙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래요. 빨간 거 에드워드인 말입니다. 몸부림치고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거듭나는 것 같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적겠는가. 에드워드가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에드워드가 이런 사상을 가졌다는 거 이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에드워드 설교에서요 직접 나오는 말들입니다.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어봐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책임, 은혜의 수단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에드워드는 그렇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구원을 주신 분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열심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구원을 일평생 준비하고 사모해라. 이게 에드워드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드워드의 이 성령은 정말 무서운 성령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높이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드워드의 성령은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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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이래요. 기독교의 성령은 언제, 똑같은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언제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성령이 이 땅에 왔냐? 사도행전 2장이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죠. 에드워드에게는 그 사건이 없습니다. 구약의 에녹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는 심한 말로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현상에서 저 성령을 받으면 디비지고 웃고 쓰러지고 환상 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에드워드 집에서 똑같이 나타났어요. 똑같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신인 합일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신비주의 사상을 우리나라 청교도 신학자들은 오히려 칼빈도 못하고 어거스틴도 못한 최고의 영성의 영성이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신비주의 이단 사상을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통하여 추구한 게 바로 저거였습니다. 억지로 내가 상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상상이 밀려와요. 저절로 내면의 상상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성경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야만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고 바로 신비적인 일이요, 이단 사상입니다 저런 게요. 그런데 에드워드 신학, 국내 에드워드 신학자들은 칼빈에게서도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영성의 거장이다 에드워드가, 이렇게 미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삼위일체적인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삼위일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딱 뭐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렵게 에드워드는 묵상이라는 미명하에 감각적으로 삼위일체를 봐버려요. 이런 것을 이단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 성도들이 삭막해지니까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쓸 때는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게 이단입니다 이런 게. 근데 모르면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았다잖아요. 저 표현은 항상 저 사람의 글을 보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의 상상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면요,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떻게?
내면의 상상으로. 저런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세계는 저것이 신인 합일 체험이에요. 신인 합일을 경험하고 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선전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한다? 이단이죠. 제가 이단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이단이란 말을 개인이 쓸 수가 있습니까? 교단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교단도 말안 하는데 나라도 얘기를 해야죠. 감사한 건요, 아직까지 한 분도 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한 분이 졸았는데 그분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아무도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0분 안으로 끝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청교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칼빈과 제가 서철원 박사님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어떤 곳에 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칼빈은 시비를 안 걸더니 서 박사님이 나오니까 서 박사님이 서철원이라고 다 맞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얕보인다 이거죠. 아, 민망하대. 서 박사님 그 자리 있는데 그래요 또.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 민망하대 진짜. 근데 서 박사님이 한국말을 쓰고 한국에 계시고 살아 계셔서 좀 사실 좀뭐존 칼빈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거론이 된다는 게 사람이 생각에는 굉장히 좀 너무 띄우는 것 같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한국에서 한국말로 신학을 했지만 그 신학의 그 숙련도와 난이도와 성숙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행위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청교도는 행위언약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쓰고 있지만 사실은 청교도 거지 우리 칼빈의 사상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언약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청교도 사상이 물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행위언약을 배반한 게 원죄다. 청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율법을 배반한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반역은 아담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영생과 은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성격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원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은요,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모든 영생과 은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고 섬기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원죄죠. 칼빈 그렇게 설명합니다. 서철원 박사님, 인류의 원죄는 하나님 밑에서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직접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데서 성립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반역. 무엇이 우리의 의냐? 회중과 청교도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가 대신 지킨 거, 예수님이 대신 지킨 게 우리의 의다. 회중과 청교도. 그래서 거기, 그거, 그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합신해서 실제로 지금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을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가 죄인들에게 전가되어 주시는데 의미가 있다. 자,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 율법의 의라는 것은 없어요. 영생의 권리,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칭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얻는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에, 피로부터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성경 말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신학에 빠지면, 이 구원론에 빠지면, 청교도 구원론에 빠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영생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율법을 못 지켰으면 영생을 못하게 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이단 사상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무지하게 태어나셨고 처음부터 구원이 필요 없는 구원 그 자체로 오셨고, 성화가 필요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했다고 나를 이단 만들겠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고 있겠습니까? 이제 나도 작업을 해야죠. 그 사람에게 배운 학생입니다.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가 이루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곧 행위 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행위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지키면서 그 과정에 예수도 율법 지키지 못했으면 지옥에 갔다.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론이 개입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지적만 하고 가만 놔두니 저를 이단 만들려고 이 둘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합신 동서울로이 아닙니까? 저를 조사하겠다고 헌의안을 올린 데가 합신 동서울로이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게 이거고 이거고 이게 정통인데. 시까짓게 뭔데 이걸 뒤집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요. 고신에서 교수하시는 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율법 전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미 구원 그 자체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무지하신 분이지. 청교도 구원론에 물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망령된 신학이에요. 이런 국면에서 그리스도의 칭의는 죄의 사면 그 이상이며,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그 이상이며, 말이 멋있죠? 그러나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근데 뭘로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에서 건져주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겁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의 선행, 예수의 율법 준수, 예수의 착한 행실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중심되는 종교지요. 예수의 율법 준수가 중심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청교도가 웃기는 건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율법 준수를 그건 반반만 섞어도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십자가 얘기도 한50% 하고 율법 준수 얘기도 50% 하면 그러려니 하겠었는데, 철저하게 십자가 얘기는 5%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율법, 예수님의 율법 얘기. 그러니까 이게 거짓 종교죠. 칼빈도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벗겨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서철원 박사님, 이 죄값 피 흘림으로 죄값을 갚아 용서를 가져오셨다. 이 죄값을 갚아 용서를 이루신 것이 의다. 우리의 의가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우리의 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연 중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벗겨주신 것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내가 뭔가를 더해야 의를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이 못된 청교도들의 영향입니다. 칼빈과 어거스틴과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칭의를 어떻게 설명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됨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결코 그것 외에 뭐 율법 준수, 율법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 노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왔어요.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나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를 예수 앞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겁니다. 오늘날 그런 율법은, 오늘날 율법이 우리의 도덕법이 되고 어쩌고, 난 그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직 성령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면 율법이 말하는 건 저절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으로 충만하면 율법이 하라는 건다 하게 되어 있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뭘 굳이 또이 조항, 이 조항, 이 조항, 그걸 뭘 지키고 다녀요? 그런 인위적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오늘날 무슨 기능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상적으로 잘 하다가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따라 성경 공부를 잘 하다가 어쩌다 한번 율법을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읽어보니까 아, 이것 이 정도는 나는 이미 진즉 다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상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율법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복음전도 그들은 율법 선포, 영적 각성 막 많이 했죠.
구원의 수단 활용, 그리고 구원 체험 이렇게 나가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지만 철저하게 사람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까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가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할 겁니다. 아니,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가 돼도 리메이크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리메이크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설교를 까면 안 돼요. 제가 초창기에 까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인가 돼, 제가. 많이 까가지고.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전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택한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럼 구원받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 거죠. 또요, 시작.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부활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진노, 전혀 그런 사상 없었어요. 또요, 시작. 율법 얘기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뭐, 무슨 목적으로 율법 얘기했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얘기했죠. 율법 그 자체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런 거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또요,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율법, 저주,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은혜의 복음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서철원 박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선포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복음 선포에 앞서 율법의 정죄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게 종교교육 신학이요, 장로교 신학입니다. 네? 구원과 율법, 회중파는 처음부터 사람은 율법과 동시에 창조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갑자기 무슨 모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다, 추상적이고 이상한 논리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 이미 죄를 제가 들어왔으니까.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나는 죄인이다.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 못한다.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몰아가려고 율법이 온 거고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잘 지켜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잘 지키게 가르치면 되죠.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율법의 기능은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원칙으로, 원리로 온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차피 그거 못 지켜요. 그럼 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구약의 믿음은, 구약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은혜. 신약의 구원은 이미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 예. 내가 16시 3분까지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명도 나가기 전에 끝을 내야지. 한 명이 나가면 이게 판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칼빈도요, 율법에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리고 여기 읽어보세요. 마지막 거. 아브라함이 시작. 기독교 관계에서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 율법이 왔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때 처음으로 율법이 온 거죠. 그 전에 아담이 타락할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청교도파들은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그때는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었다면 율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모양이 다른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모든 구약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마음속에는 다 이미 율법이 있었다. 이 주장을 하는데 아담의 후손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모든 민족에게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특별 계시가 모든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율법은 구원의 길로 폐지되었다. 율법이 예비 과정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율법 전해갖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아니다. 이게 진정한 장로교 신학입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언약, 회중파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저주받고, 은혜 언약으로는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외민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이 쌍방간의 역할,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뭐가 있어요? 행위에서 은혜로 넘어갈 때 회심 준비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앙을 주신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그런 사상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택하셨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인쳐주신다, 전가해주신다, 이게 칼빈의 사상입니다. 서철원 박사님의 언약 사상은요, 두 언약밖에 없다 성경에. 첫 언약, 옛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옛날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내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31, 31 시작.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내 중간중간에 내가 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죄 없는 것처럼 간주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뭐 언약이 있지만 아담과의 첫 언약, 그리고 첫 언약이 아담의 죄로 망가지니까 옛 언약, 그리고 그게 망가지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을 다시 복구해내는 것, 새 언약. 그러니까 영어를 A 언약, B 언약이라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용이 중요하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언약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아담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것뿐이라는 거죠. 첫 언약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기 위한 약정이었는데 새 언약으로 첫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죄가 씻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언약이 수립되었다. 이 뜻이죠. 이신칭이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장로교와 종교개혁교회에서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잘못하면 흐려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화죠. 어떻게 성화,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처음부터 구원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나 함부로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변화가 없다고 해서 당신은 가짜인가 봐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또 확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거 너는 안 변하니까 지옥 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끝내 지옥 간다면 너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나 너 속에 진짜 하나님 너를 자녀로 택하고 성령이 인쳐지다면 반드시 너는 변화, 반드시 야곱처럼 쬐끔이라도 변화되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이나 내 자랑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따라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이게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의 바닥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이신칭의가 근본이다. 칼빈도. 예. 서철원 박사는 법정적 선언이지. 그러니까
감리교, 천주교는 다 도덕적인 칭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한 칭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칭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의 의를 점점점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순간에 너는 천국에 갈 만하다. 그런데 교회 잘 다니다가 중간에 큰 사고를 친다. 칭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당신의 의는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되었으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은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되냐면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회중파 청교도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